갈게요. 안녕. 건강하세요.네, 여러분 이제 5일차예요. 5일차 됐습니다. 코로나 걸린 지 5일차인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가 3일만 참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4일차 때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한90% 이상 나은 느낌입니다. 그 어제 조금 남아 있었던 오늘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조차도 안 나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약을 4일치 줬는데 한 5일치 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치 달라고 해요. 걸리면은 일주일치 달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죠. 월요일까지 감금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죠. 격리되어 있는데 머리가 되게 많이 자랐어요. 머리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머리를 한번 볶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지저분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묶고 다니까 이렇게 약간 그 일본 옛날 그런 느낌으로 뭐야, 크로우 주제로 느낌을 묶고 다닐까? 잘생긴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아니, 포마드로 이렇게 딱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부터 거의 다 났어요. 그죠? 돌아오고 있다. 행복하다. 이제 조금 나요. 조금 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정보도 항상 깨알 정보 조금씩 주잖아요. 그 약을 걸린 상태로 4일까지만 받았는데 내가 약을 더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약만 배달해주는 또 서비스가 있대요. 뭐지? 제가 이름 여기다 적어둘게요. 1회는 무료고 2회부터 5,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지금 얼굴 봐요. 내가 이게 7일차 때도 만약에 이걸 찍는다면 또할 텐데 옆에 비교로 이 첫날, 둘째 날 이때. 그때 사진 한번 올려놔 주세요. 와, 이렇습니다. 이만큼 코로나가 무섭다. 아니, 똑같나요? 아무튼, 저도 이제 거의 많이 괜찮아졌고요. 목소리도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조금씩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 건강 최우선이니까 건강 지키고 계세요. 밥이나 먹어야겠다. 밥 먹고 약잘 챙겨 먹고. 걸리시지 마세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걸리면은 밥잘 챙겨 먹어서 약 먹는 거, 약 먹으세요. 건강하세요. 5일차 깔끔했다. 얼굴도 돌아왔고, 좀 돌아왔죠? 바이바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